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년 가차, 무료 가차에 대해서 전원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좀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와는 다르게 이번에 나온 새로운 가차가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필수 또는 파티 카드를 한장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차여가지고 좀 많이 솔깃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저도 궁금하고요. 어떤 가차를 지를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가챠는 이제 2주년을 기념해서만 나온 스텝 업 스카우트 가챠가 되겠습니다. 뮤즈 아쿠아 니지동이 따로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특이한 점은 30연을 지르는데 1400개 카스톤이 무료 카스톤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나왔던 확정 가챠 같은 경우에는 다 유료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는 패스카드 또는 파티카드 중에 한 장이 확정적으로 주어집니다. 뮤즈랑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총 18장씩 되어 있고요. 니지동 같은 경우에는 20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이 획득이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스텝 1에서는 이제 하이 메모리를 교환할 수 있는 티켓 5개,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스크라이드의 소원 10개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지르면 한 번에 한개 돌파는 가능하죠. 이제 어떻게 이번에 가챠를 할 거냐면, 뮤즈, 아쿠아, 니지동을 전부 다할 겁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사실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번 가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맘 편하게 해야 되는 게 스텝 3까지 이용하게 되면 스카우트가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걸 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뮤즈, 아쿠아, 니지동 한 바퀴씩 총 4200개의 러브카스톤을 사용해서 90연의 가챠를 할 거고요. 패스나 파티 UR이 한 장씩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뜨기 때문에 여유롭게 그냥 목표 없이 가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즈, 패스, 파티, 스텝 업 스카우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1스텝은 금. 오! UR이 뜨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정 고정이 없기 때문에 뭐가 뜰지 모르니까 이게 더 긴장이 된다. 일단 UR 한 장, SR 한 장이고요. 그렇다면. 잠깐 사운드 켰는데? 왜안 뜨지? 일단은 하나요. 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세팅 문제가 있었네요. 잠시. 일단 파이 메모리 티켓을 넣었고요. 첫 번째 카드는 하나요. 통상 하나요입니다. 일단은 세팅을 한번 해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원래 UR 뜰때 목소리로 이제 가늠하면 되는데 미처 안 켰네요. 이제 남은 80여는 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스텝 2입니다. 이제 스텝 2는 금이 아니에요. 이거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번 것도 해볼만 한데? 5%, 이게 5%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료 가챠 했던 건 1%예요. 안 뜨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항상 맞듯이. 이번에는 UR 한 장, SR 한 장. 똑같이. 그럼 뭐가 떴을지. 일단은 노조미 패스입니다. 노조미 패스가 맞네요. 노조미 패스입니다. 1차 노조미 패스 카드죠. 그럼 SR은 일단 린이 떴고요. 이거는 네, 맞네요. 1차 패스 노조미. 이건 지난 영상에서 보여준 적 있죠. 언제였지? 노조미 가챠 나왔을 때 이제 같이 나왔었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400개로 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한 장이 뜨고요. 스텝 2에서도 한장 떴기 때문에 기대볼만 하죠. 좀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오, 10번. 10번에 하나. 넘기기 힘든데. 앞에 뜨면 스킵을 하면 되는데 맨 뒤에 있네요. 학정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가차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확정입니다. 한정 확정. 전 알 것 같아요. 딱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정말 오래전에 나온 패스카드죠. 1차 패스커토리. 좋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뽑았던 카드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세츠나랑 같이 들고 왔었던 카드입니다. 패스커토리 나왔고요. 이렇게 세다는 뮤즈는 3번 연속 UR 한 장 나왔고요. 보신 것 같이 이제 스카우트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배너가 안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아쿠아입니다. 아쿠아가 좋은 카드가 생각보다 많아요. 적폐 카드가. 그래, 이게 진짜 가차였어. 우리가 무료 가차 했던 거는 다 이런 그림을 위해서인가? 와, 이씨. 머리에 썼네, 얘들. 5번. 6번. 아! 맞대. 맞대요. 야바이. 야바くない? 일단 봅시다. 일단 첫 장. 와, 통상입니다. 통상 리코. 일단 첫 장은 통상 리코. 그렇다면 두 번째 바로 있죠. 아, 알 것 같아. 정말 오래도록 사용되는 카드. 아직도 많이 쓰는 카드죠. 1차 통상 카난입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루비 통상. 1차 통상 두 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일단 SR은 네, 마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장이 일단 통상 카드 리코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카난이고요. 나머지 한 장은, 아, 잘못 말했네요. 1차가 아니라 그냥 루비네요. 통상 루비네요. 1차 통상 루비인 줄 알았는데 비슷해가지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통상 상태를 잘 기억 못해요, 사실. 일단은 통상만 3장.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도 간만에 보네요.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오늘 운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지금. 4번, 5, 6, 7, SR. 10번까지. 자, 이번 UR은 어느 게 될지. 하나마루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처음 보는 카드네요, 저는. 뭔 카드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뭔 카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파티 카드들 뽑을 일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은, 요, 하나마루,
요시코 다이아네요. 그리고 마루는 동상. 동상이네요. 맨 파티도 4장 이건 4개가 붙거든요. 특훈이 4개가 붙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패스 아니면 파티가 한 장이 확정됩니다. 일단 느낌 좋아요. 2, 3의 쌀, 6, 7. 야바이. 자, 통상 루비. 첫 장 통상 루비. SR은 대다이아. 이번에도 세 장이 떴는데. 일단 SR은 마루. 바로! 아, 든 불편한데? 맨 마지막에 든 불편한데요, 저기요? 든이! 아니, 붙여놓을 거면 한 줄에 붙여놓지, 왜 든만! 이거! 이거! PPT 할 때 가끔 에러 나는 거잖아. 뭔가 있나? 오! 오, 제가 많이 쓰는 카드예요, 이거. 요. 오, 이거 한계돌파 하려 했는데, 오, 해줬네. 이거 좋네요. 오, 쓰려 했는데, 떴어요. 아, 덕분에, 풀돌 했습니다. 2차 패스 요. 그 다음에, 루비. 통상 루비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은 통상 미코 같아요. 드니 불편하게 했는데, 근데 세 장 뽑힌 게 뽑혔으니까 그러니 합시다. 다이아랑 마루가 뜨면서 자 일단 아쿠아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니지동 뭐가 뜨지 한번 봅시다. 니지동은 종류가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살짝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반대로 뭐래? 반대로 통상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어 근데 잠깐 UR 떴네? 어 UR 떴어요. 일단 리나 세츠나 그 다음에 카스미입니다. 맨 마지막 한 장은 나중에 볼게요. 따로 과연 오! 오! 아유무네요, 아유무. 통상카드 아유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네, 카나타가 되겠네요. 일단 첫 장은 아유무. 오, 근데! 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UR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뭔가 확률이 있나 봐요. 이게 오늘, 만약에 여기서 뜨면, 모든 스텝에서 UR이 뜨는 겁니다. 이건 기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것만 뜨면 되거든요. 과연 여기서 자 됐어. 전 스텝 UR 깔끔하게 종결. 이야 UR, 아, 5%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건데, 왜 그동안 제가 스쿠스타 패스만 하면 확률이 안, 왜 안 떴을까요? 왜 안 떴을까? 참 의문이 들어요. 난 SR은, 어! 아! 란즈요? 미아도 못 먹었는데 란즈가 벌써 뜨네? 예상 못했어요. 전 예상 못한 겁니다. 의도가 아니에요.
6R은 시주쿠가 되겠습니다. 시주쿠. 이것도 있는 거니까 아마 통상이었지 않나. 아,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야, 그 와중에 미아 두 장이었네. SR 하나, 레어 하나. 허, 뭐야? 와, 이것도 패스였구나. 와. 야, 이것도 패스였구나. 이렇게 해서 패스 한 장 더. 좋아요. 마지, 카난도 한 적도 없고, 마지막. 일단은 한 장 확정이기 때문에. 전 스텝 아홉 번 모두 UR에 한 장 떴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만. 파티를 한 장 먹었기 때문에. 한 장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장은 먹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동안 제가 패스만 질렀거든요. 파티 같은 경우에는 하이메모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일부 안 썼거든요. 아직 카드도 많이 안 떴기 때문에 10번에 하나? 8번에 하나? 8번에는 레어입니다. 아, 이 가차에도 미아가, 아, 미아도 떴네. 미아도 떴어요. 아까 순간적으로 지나갔는데. 미아 SR이 뜨면 좋겠는데, 안 뜨죠. 엠마, 엠마입니다. 그 SR이 아무리 확률이 높다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아, 왜 또 나와? 왜? 아니, 또 나온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아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엠마 패스입니다. 엠마 패스. 오, 나왔던 게 이번엔 많이 나왔네요. 근데 엠마 패스 카드입니다. 토템으로 잘 쓰이는 카드죠. 네, 이렇게 해서 9번 모두 질러봤는데 가차 결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차 결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0연을 질러서 스텝 3까지 이제 각각 이제 돌려봤고요. 그 다음 뮤즈는 패스 2장, 그 다음에 통상 1장에서 총 3장, 아쿠아는 패스 1장, 그리고 통상 6장에서 총 7장이 떴고요. 니지동의 경우에는 통상 1장, 이제 패스 2장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총 13장의 UR 획득했습니다. 패스 UR 또는 파티 UR 확정이 이제 3장인 거를 제외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무려 10장의 카드와 이제 패스 카드도 이제 두 장 정도 추가로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가챠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신규 유입을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신규 유입할 때 이제 1장 정도 돌면 1400개 정도는 이제 금방 모이거든요. 충분히 모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질러보셔가지고 이제 리스마리를 종료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리스마리를 만약에 할 경우 이제 30연 기준으로 해서 패스 0티어급 이제 한 장 패스 두세 장 정도 먹는다 생각하면 아마 그 정도가 2-6컷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바퀴 이제 도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장어 한 목표를 좀 길게 잡으면 한 20시간 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기간이 약간 패스보다는 절반 정도 짧기 때문에 기간을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유입을 하실 거나 부계정을 꼭 키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이제 어떤 이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가차를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무료 가차가 SR까지 포함해서 3%밖에 안 돼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이게 좀 나와가지고 좀 다행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유료 가챠로 나왔으면 진짜 무과금 유저들은 진짜 오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사실 두 개만 소과금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상 가챠를 못 질러요. 이런 가챠를 못 질러다 보니까 유료 가챠로 나왔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정말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 뽑으셔가지고 이 유료 가챠에서 못 뽑았던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한 풀이라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단 이렇게 결과 나왔으니까 자 이런 게 자 좋은 의미에서의 확률 조작인데 무과금 유저들이나 아니면 유비분들을 위해서 이런 가챠들이 조금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가챠인 스쿼스타 패스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